중국 배터리 업계의 약진에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.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390기가와트시로 작년보다 75% 늘었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, 삼성 SDI 등 국내 3사의 배터리 사용량은 늘었지만 중국 업체들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국내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작년보다 7%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중국 배터리 업계 1위인 중국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은 작년 2배 수준으로 늘었고 상위 10위권의 BYD 등 모든 중국계가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